이게 이런 공부들을 다 하고 우리 마음들을 열고 바르게 우리가 염원을 담을 수 있고 요럴 때 죄를 열어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 죄를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감사하는 아주 잔치성 있는 예? 앞으로는 이런 잔치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종을 초하는 날 우리가 그 뭔가 그뭐 설이라고 왜 이렇게 가족들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제 죄 뜨는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식구들이 오는 겁니다. 식구들이 오면 식구들 우애 있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날이 돼야지. 조상을 찾아뵙는 날이 돼서는 안 돼요. 조상이 이제 영악해졌어요. 이거 구신들도 영악해졌단 말이죠. 하도 이제 그 윤회를 함에 빨리고 또 시대가 변해감에 그걸 접하고 하면서 영악해졌어. 얼마나 영악해졌나? 평소에 네가 제삿 날 때가 그안 와도 네한테 다 왔다 갔다 해부서. 과거에는 조상들이 영악하지 못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악하지 못할 때는 저녁에 자시가 돼야 출몰을 했습니다. 밤에. 그래서 제사를 밤에 지냈지 않는가 봐. 조상은 밤에 온다고. 그때 우리가 그만큼 질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그랬어요. 지식의 질량이 모질이 낮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은 밤에 다니는 걸로 아는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질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밤에만 다니는 걸로 아는 거라. 그래 새벽에 닭 울면 못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시가 되기 전에 가야 되는 거야. 닭 울기 전에. 고래 알고 있었던 귀신들입니다. 영혼들이 귀신관계 조금 천박하나 영혼들 해줬다 그래. 영혼들이 그렇게 아주 이 영적인 힘이 낮았다 이 말이죠. 낮았는데 저쪽에 저 38성 그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부하고 나올 때만 해도 저기 가니까 저 이북에서 못 건너오더라니까. 귀신들이 영혼들이 못 건너와. 그렇고 거기서 이제 몇분 내가 다니면서 싹 모아 제도를 하고 나니까 전부 다 건너와 버거든. 나라에서 끊어오니까 저거가 그 거의 가지고 못 건너다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다 남한이다 이래. 지금은 다 다녀. 그만큼 컸다 이 말이죠. 스님이 한 10년 동안 지금 영혼들을 다스리고 영혼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우리 정법가들끼리 정법 공부하면서 간이 배 밖에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질량이 올라가면 겁나는 게 없어져요. 그렇게 달라져 본 게라. 그렇게 지금은 영혼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에 출몰하고 이렇게 안 하고 평소에 자손들한테 다 다닙니다. 평소에 다 다니니까 설이라고 하고 그 제사상 뜨고 익한다고 해서 불러 모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삿날이니까 오세요. 이게 너무 수준이 약하다 이 말이죠. 인자는 후리로 열어야 돼. 다 열고 우리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4차원과 3차원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삼차원의 법칙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와 육신이 없기 때문에 4차원의 법칙으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지, 3, 4차원은 동시에 있다. 그래서 여기 선보경에 써놓은 게 삼사가 혹한케 하나니, 동시에 있다. 왕래하면서. 이게 이제 윤회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있고 우리는 윤회를 하면서 자기 그 시대에 그때에 또내할 일이 있으니까 육신을 받아오는가 하면 이 육신을 받아서 지금 할 일을 마쳤으니까 또 다른데 또 4차원에 가서 할 일을 하며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같이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를 뜰 때라든지 신의 이제 그 우리가 천신의 제를 뜰 때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는 도와주십시오 하지 말고 우리가 고름날은 잔치로 모인다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올 때는 가족 잔치가 되고 마을에서 할 때는 마을 잔치가 되고 나라에서 할 때는 나라 잔치가 되는 그런 제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전부 다 이끌어 주신 노고에 감사하고 신들께 감사하고 조상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니 우리가 서로를 기운을 나누면서 서로 이 에너지는 우리 집에 있는 거하고 요렇게 모여 갖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손도 잡아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내 모질했던 에너지가 보충이 돼 갖고 갑니다. 그렇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냐? 딱 만났는데 빼딱하게 봐요, 날. 그러면 손을 잡으면 있죠. 내 기운이 좀 잘못됩니다. 사람끼리 만났을 때 빼딱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화를 섞으면서 뭔가 조금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말을 하잖아요. 하면은 내 기운이 자꾸 약해져요. 감안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아주 뜻이 맞고 생각이 맞고 서로가 이렇게 이념이 맞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잖아요. 이 대화를 내가 한 시간을 딱 하고 가면 너가 한 달을 내가 그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보충이 돼요. 하루를 잘 지내고 그렇게 했다. 이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보충이 돼 갖고 내가 살아나가는데 엄청나게 충만해집니다. 지금 요렇게 성장을 해버렸다면 우리 인간의 에너지가 이만큼 질량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얼마나 에너지를 잘 주고받느냐. 서로가 이 에너지는 대화로서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이념이 같고 뭔가 노력하는 게 같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 이때는 다른 기운들이 싹 그냥 처단이 됩니다. 탁한 게. 친구를 잘 만나라. 그렇게 이제 요 정법 가족들이 모이면 그러한 우리는 수련을 해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운을 받기보다는 지금은 너희들이 하늘에서 지금 기운을 받을 때가 아니다. 왜? 하늘의 기운을 받기에는 너무 약하다 이 말이지. 내공이 약해. 내공이 약한데 어디서 기운을 먼저 보충을 시키냐? 내 앞에 오는 인연들한테 보충을 먼저 시켜라 이거지. 요걸 시켜서 내가 충만해지고 이 에너지가 이좀 질량이 아주 밀도가 좋아지면 이때는 하늘에 스스로 연결을 해서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앉아서 내 혼자 딴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데 그냥 그 기운을 받으려고 너는 사기만 오지. 절대 천기는 그렇게 운용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의 등급수를 어떻게 미기느냐? 신들의 등급수. 신들의 등급수는 집착이 얼마나 강하냐, 집착이 얼마나 없냐, 요게 등급수가 있는 거예요. 집착이 없는 영은 위의 등급수를 갖고, 집착이 많은 있는 그 영은 아래의 등급수를 갖는다. 그래서 조상신들이 왜 이래 세상에 많이 출몰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연관을 갖고 있냐? 집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손들하고 점사 붙어갖고 못 떨어지고 있는 이제 집착이 되게 강하면 이 신장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인들이 왜 구슬 해준다고 이거 영혼을 부르죠. 불러갖고 구슬 아주 우리는 정성껏 해가지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영혼들이 있어요.
내한테 지금 신장들이 있으니까 지금 구슬을 하는데 내가 구슬을 하면 신장들이 다 처단을 해주고 이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되게 안 듣는 게라. 그럼 내한테 신장이 없냐?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장의 힘보다 저기 집착이 더 강한 거야. 그건 처단이 안 됩니다. 산신이 못 건드릴 정도로 집착이 강해버리면 산신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근데 산신 보고 부탁을 한단 말이죠. 이 영혼 좀 처단해달라고. 산신이 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처단해줘? 여기 집착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내 자식한테 너무 집착이 강한 사람은 나라님이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아요. 천신에서 내한테 말을 해도 안 통해. 내 자식한테 매의가 있는 거라. 내 가족에 너무 집착이 강하다. 그럼 가족에 매의가 있는 거지. 너는 사회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한테는 관계 없다 이러거든요. 아주 그 안에 매의 갖고 사는 거죠. 여기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도 집착이 많으면 그 집착에 머물러서 너는 벗어날 수가 없다. 아주 내가 사랑한다고 내 남편만 막 죽자사자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사회는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저 이웃에 불 나가고 사람이 여러 명이 죽는데도 내 남편만 챙기면 된다니. 이 사람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집도 안 되고 맨 그 집착에 묶여가지고 남편도 잘 안 되고 내가 남편한테 집착이 너무 강하면 남편이 안 돼요. 자식한테 집착이 강하면 자식이 안 된다니까. 우리 집착을 하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집착을 하면 반대로 됩니다. 발목을 묶어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기운을 묶어버리는 게 돼갖고 집착으로 그 기운을 묶어놓으니까 이 사람은 널리 기운을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남편이 또 우리 부인을 위해서 집착을 너무 하면 주인 부인의 기운을 묶어버리는 게 돼가지고 부인이 안 돼요. 난주인데 뭐 부인이 자살하려고 미칠라 그런다니까. 근데 여기서 뭐 일들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럼 우리는 뭐에 집착이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집착 때문에 뭐든지 나는 멈추고 있다. 인간들이 사는 거나 귀신이 사는 거나 신들이 사는 거나 이 자연에서 운행의 법칙은 그 집착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나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영혼들도 거기에서 멈추고 있고 신들도 거기에서 성장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건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근본은 그 집착을 깨준다 이 말이죠. 여기에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근기에 맞게끔 그 집착에서 깰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신들도 이 선생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집착에서 깰 수 있도록. 왜? 나에서부터 우리로 가라. 우리에서부터 이 사회로 가라. 사회로부터 이 나라로 가고 나라에서부터 인류로 가라. 이 영혼들이 신들이 말이죠. 그 마을 당산신 있죠. 당산신. 당산신이 지 마을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그 내가 이 힘을 쓸 수가 없어. 우리 조상신은 말이죠. 우리 자손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손 말고 그 다음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나라 대신들은 이 나라밖에 모르는 게라. 이순신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나라밖에 몰라.
그러면 이 나라 안에 신은 될 수 있어도 인류를 다스릴 수 있고 인류를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작다 이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간과 신은 똑같은 관계다 이 말이죠.